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오늘 자 박종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하모니시스트라고. 하모니시스트? 네네. 하모니카는 어디 가고 시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마지막에 있는 CA 중에 A를 빼고 IST를 붙여서 하모니시스트. 하모니시스트라고 그래요? 네. 하모니시스트. 그리고 가운데는 조영우님 피아니스트. 네, 피아니스트는 뭐 잘 아니까. 네. 그렇죠. 하모니시스트 옆에 네. 피아니스트. 네.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든 최? 네. 아니 아까부터도 참 브랜든님은 그러면은 이름이죠, 브랜든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네, 공부를 미국에서 해서 네. 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해서 네, 영어 이름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뭔데요? 진우인데요. 약간 W 발음을 우오, 우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은 진우인데 항상 네. 진우 이렇게 불려가지고 영어 이름 하나만 지어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이름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이름 지어준 친구는 뭐 하는 친구예요? 같이 색소폰. 같이 색소폰 공부하던 친구. 제일 친했던 인디안 아메리칸 인도 태생 친구였는데 네,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다고. 브랜든? 네. 브랜든이 뭐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이름 뜻이 왕자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때 우리 배PD 네. 지금 뿜었어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PD님? 왕자? 네, 왕자님이란. 왕자님? 네. 인디언 말로. 영어 언어로 네, 브랜든이 왕자라는 뜻이 올려 있다고. 야, 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없진 않았습니다. 브랜든 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솔직하잖아요. 네, 네. 담백하고. 감사합니다. 야, 하모니스 박종성님. 근데 하모니카는 저희 어렸을 때는 네. 뭐 이제 중학교 입학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모니카 선물을 삼촌 이모들이 하모니카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네, 맞아요. 비교적 값싸고. 근데 이제 배우기도 좀 손쉽고 네. 이렇게 불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하모니카를 어떻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박종성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외할머니께서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뭐 장난감이나 야구 배트라든지 여러 가지 네. 선물을 보내주시다가 유독 초등학교 3학년 크리스마스 선물로만 하모니카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실망했었죠, 그때는. 장난감이 아니어가지고.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서랍석에 넣어놓고 있다가 예. 6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생겼는데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 하모니카 반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단지 보시다가 집에 하모니카 있으니까 배워놔두면 좋겠다라고 오. 하셔가지고 배운 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 김소리님인가? 우리나라 하모니시스트가 원로 네. 옛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최. 네, 성함을 까먹었어요. 네. 근데 하모니카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크게 분류하면 한 7, 8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150가지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50가지? 네. 그러면은 종성 씨는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저는 집에 그러니까 종류별로는 한 8~9가지 정도 있지만 네. 이제 쓰던 모델들이 계속 쌓이고 하모니카가 네. 소모품이어가지고 쓰다가 또 새 걸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집에 한 1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모니카가 소모품이에요? 네. 나 집에 평생 두고 있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네. 소모품이라니 그 삐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가 아무래도 부식이 되고 손상이 네. 되다 보니까 이제 비싼 악기들 같은 경우는 리드만 교체를 하면서 쓰고요. 좀 저렴한 악기들은 그냥 몇 년 쓰다 보면은 이제 피치도 떨어지고 소리도 좀 낡아지면서 그냥 새 걸로 바꾸는. 지금은 그 하모니카 한번 불어보세요. 이거요? 예. 네, 이거는 피치가 잘 맞나 새 건가 한번 보게요. 지금은 그래도 좋은 거 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연주용 악기가 따로 있고 제가 네. 연습하거나 이럴 때 쓰는 악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소리 좋은 안 보니까 소리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 어떻게 생겼나? 예. 아, 완전 가을 바람이 나오네 거기서. 조그만 데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쓰는 악기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고 해서 네. 옆에 버튼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불면 피아노 흰 건반만 소리가 나는 거고 버튼을 네. 누르면 검정 건반이 나는. 그래서 모든 음계를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하모니카입니다. 아 튜닝기 보면 이제 크로마틱 여기 있고 뭐 기타 뭐 베이스 악기별로 있잖아요. 네. 이제 다 되는 게 이제 크로마틱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는 게까지. 네네. 아 근데 아까 그렇게 조금만 하지 말고 조금만 왜 그렇게 조금만 더 해봐요. 오늘 이 가을이 날씨가 오늘 또 기가 막혀갖고요. 이런 날을 하모니카 날이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하루 종일 두 분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종석님 오늘 종석님의 날입니다. 한밤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을 왔는데 조금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네네 이렇게 들판에 나가면 그냥 쓸쓸할 때 네. 이렇게 싹 부는 거 없어요? 많죠. 엄청 많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소금을 피리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다녀요. 산에 가서 피리 부르면 그렇게 좋다고. 오늘 한번 불어봐요. 한번 좀 제대로. 그러면 제가 울부시려나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바람을 부셨네요. 네. 그냥 뭐 아무거나 시키면 그냥 나무버리네. 아니 근데 영우님이 또 이렇게 슬쩍 또 네. 백킹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라고? 근데 브랜든체님은 왜 안 해요? 시키시면 저도 네? 하겠습니다. 네. 브랜든체님 아 네. 색소폰 좀 한번 불어봐요. 이거 오늘 같은 날 이 솔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또 색소폰의 날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금방 뺏긴 것 같은데. 예.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뭐예요? 끝난 거예요? 좀 더 길게 할까요? 아니 물론 아니 영우 씨가 네. 지금 따라 나오는데 왜 거기서 끊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요. 잠깐 자고 있을 때. 네.
기가 막히다 오늘. 아 제가 참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뭐 보컬도 너무 좋죠. 에릭 클랩튼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도. 네. 근데 에릭 클랩튼 수많은 앨범 중에서도 내 슬로우 핸드 그 앨범을 참 좋아해요. 예. 네? 아 근데 요새 뭐 음악들이 노트가 너무 많잖아요. 나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딱 좋겠네. 아 요만큼이 딱 좋아요. 야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2011년 제31회 전 일본 하모니카 대회 트레몰로 부문 우승. 예, 박종성님. 브랜든 체님은 미국 신시내티 컴피티션 1위. 야. 야 그리고 조영우님은 뭐예요 또. 고교 시절에 뭐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3위. 헝가리 유학에서는 바르톡, 바르톡 작곡가? 네네 맞아요. 바르톡 국제 피아노 콩쿠르? 네. 와 콩쿠르에서 또 2위. 와 이러네. 어마어마한 분들이네. 그런데요. 그럼 세 분이 그거 할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볼까요 이제? 네 저희가 네. 요즘에 셋이 같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하모니카와 색소폰의 조합으로 좀 새로운 곡들도 많이 만들어보고 레퍼토리들을 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더 하모닉스라는 저희 이제 팀 이름을 곡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 세 사람이 팀이에요? 같이 이제 활동할 때 이런 팀 이름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 그게 하모닉스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청해 듣겠습니다. 자 하모니카와 색소폰 그리고 피아노 야 진짜 묘한 조합인데요. 네, 아 천천히 하세요. 아, 네. 네. 아, 멋지십니다,들. 야, 하모닉스. 와, 이혜정님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데 하마터면 소리 낼 뻔했어요. 아, 전 턱이 빠져갖고 중간에 사례가 들려가.
야, 4591님 임신 8개월 차 임산부인데요. 우리 꼼꼼이가 지금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출산 전까지 세 분 연주로 태교 부탁한다고 발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최다정님 호주에서 재택하며 듣고 있는데 부족한 제 언어로 미쳤다만 외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 멋지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모닉스로 이렇게 활동합시다 했으니 뭐 판이나 이런 걸로 나온 건 없겠네 아직. 아, 이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네. 최근에 또 녹음을 같이 했거든요. 아, 곧 나와요? 네, 이제 곧 나옵니다. 네. 아니야, 아까 그거 태교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 오늘 그냥 라이브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 그럼 빨리 내주세요. 언제쯤 네. 계획이 있어요, 나올? 어, 이제 최대한 작업을 해보고 이제 적절한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대로 지금 유튜브에는 그 연주 영상들이 라이브 영상이 네,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네. 하모닉스 하면 돼요? 네. 네, 그렇게 검색하셔도 괜찮아요. 더 하모닉스로. 네. 오, 근데 뭐 공연이 있네. 여기 공연장에 가시면 되겠네요. 9월 내일이요? 아, 내일은 이제. 저하고 조영훈님의 공연이고 저희 셋이 같이 하는 공연은 10월 네 10월 24일에 네, 공연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거를 홈페이지가 있나 여러분들은? 어, 네. 주로 이제 SNS 같은 데서 SNS?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아, 네네. 박종성님이나 뭐 브랜든 최 이렇게 하면 거기 일정 같은 것들은 좀 나와 있으니까 네네. 아, 자 흔적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김창 아름다운 여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박종성 하모니시스트 브랜든 최 색소포니스트 조영훈 피아니스트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오늘 아침장 또 개탄 것 같아요. 아니 가을에 이렇게 멋진 전주가 있을까. 아 세상에. 구지은님 7월 공연 가서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때 그 감동 잊지 못해 지금 거래처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도 조금 미루고 보라 일렬에 앉았잖아요. 그때 연주 듣고 사인도 받았는데 액자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7월 어디서 공연했어요? 저희 베가마트홀에서 공연을 네, 했었는데 그때 오셨나 봐요. 네. 아, 구지은님. 네, 감사합니다. 오, 브랜든 채님이 기억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8023님. 음대생이에요. 친구도 지금 15명과 함께 듣고 있어요. 와우. 다들 악기 공부하는 터라 두 눈에서 빛이 나옵니다. 아이고. 와. 잘해야 떨리네요.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 조은혜님. 아이 부모다 보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와, 근데 이거 지금 생년월일을 보니까 뭐 86, 87 뭐 다들 연년생 비슷한데 87년 선생님이 지금 몇이야? 그럼 서른 막 여섯 일곱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서른 서른 여섯. 아, 난 왜 계산을 잘못했지? 나 스물 20대이면 쉽긴 한데 왜 40가 이렇게 약해졌지? 20... 아, 서른 미치구나. 그래도 네. 네. 그러면 악기를 한 지는 그럼 아까 초등학교 3학년 뭐 한 네, 2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25년? 네. 요새도 그러면 종성 씨도 그렇고 다들 다른 취미는 없어요? 저 운동도 좋아하고요. 운동? 네. 뭐 무슨 운동?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다니고 밖에 산책이나 뭐 러닝도 하고.
아, 농구를 네. 그렇게 좋아하신다. 아, 농구는 아주 좋아하는데 요즘은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오. 근데 영훈 씨는 농구 네.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희는 사실 군대에서 처음 만난 인연입니다. 군대 동기예요. 아, 군악대 동기. 그래요? 네, 그래서 아. 2년 동안 동고 동록을 했습니다. 오, 그런 사이구나. 네. 아, 잘 만났네. 아. 국가가 맺어준 인연인데. 그 영훈 씨는 뭐 특별한 취미 네. 있어요?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게 좀 취미라서 좀 비싼 취미. 이게 장비. 아니, 사진 요새 네. 사진이 비싼 취미예요? 약간 카메라 욕심이 요새 아. 생겨가지고. 네. 카메라가 좋으면 좀 잘 찍혀요? 그 찍히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오. 요새는 그거 아날로그 네. 옛날 사진기 네.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인기가 그런 것도 많고. 많이 하더라고요. 필름 카메라도 요새 또 이렇게 맞아요, 그 맞아요. 색감이나 감성 때문에 또 많이들 찾으시고. 아, 그래? 네. 아닌 게 아니라 음악도 디지털로 녹음 다 하고 나중에 테이프에다 다시 옮겨서 그래서 사운드 작업을 하기도 해요.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네. 네, 그 컬러를 낸다고. 진짜. 그 소리가 좀 바뀐다던데요. 네, 네. 그리고 예전 그 LP판 맞아요. 들었을 때 네. 시절에 그 노이즈 소리도 네. 되게 그거 옛날에 막 음악 소리처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노이즈를 일부러 넣기까지 했는데 요즘엔 뭐 다시 또 LP가 맞아요. 시장 규모를 보면은 그 CD를 넘어섰고 그래갖고 지금 아 굉장히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도 이게 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고급 취미를 갖고 계시네. 뭐 브랜든 채 씨는? 저는 로드바이크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강에서 이렇게 자전거 여기도 타는 비싼 취미 아닌가요? 저쪽도 비싼 취미인데요. 아,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요즘 자전거 매우 저렴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기 좋은 자전거가 잘 가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역시 비싼 게 좋더라고요. 한강에 자주 나가세요? 네, 한강에 자주 갑니다. 한번 봐요. 네. 타세요? 저요? 네. 저 자전거 매니아예요. 어? 한번 나가시죠. 아. 네, 네. 초계국수 먹으러 한번. 네. 거기도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아, 동쪽으로 가시는구나. 네, 그쪽으로 갑니다. 네. 저는 뭐 동서도 아무 때나 다 가요. 네. 행주산성 거기도 좋아요. 구수지.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도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거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라. 네. 거기 난이도가 있을 데가 없는데. 그래요? 저는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암사령이라고 넘어가 봤어요? 아, 네, 알죠, 알죠. 아, 네. 네, 거기 단번에 넘어가죠? 아, 그럼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니, 걱정돼서. 야, 참 오늘 뭐 음악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또 다들 예, 뭐 하나 좀 아니. 시간 다 갔네. 막 그냥 아, 또 배PD가 째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막 네, 그럼 음악하죠 일단. 네. 네. 저도 눈치를 봐야 돼요. 네. 자, 뭐 할까요? 네, 또 오늘 아침상 오는 네. 걸 기념해서 또 산울림의 청춘을 저희 또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아니, 처음 잠깐만, 선보이는 곡입니다. 저 나간다며 나. 아 여기 앉아서 아 이거 명인들 이걸 들어야 되나 내가 아 자 청해 듣겠습니다.
아, 자, 웬만하면 공연장 가서 제가 청춘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브랜드님, 네. 아니 그 저기 색소폰 그거 리드 그거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쉰 네. 소리가 나던데. 일부러 약간 그 허스키 보이스. 예, 허스키. 일부러 내는 효과인데요. 부악부악 가는 소리가요? 네. 일부러 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 네, 그 좀 따라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네. 원곡과 비슷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부악부악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진짜 훅 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모니카도 그렇게 네. 그렇게 바람결 같은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하모니카도 그런 소리 가끔 내대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 효과가 음악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일부러 거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 뭐 쇳소리를 막 낼 때도 있고요. 아. 네네. 그래요? 섹스폰은 그건 소모품 아니죠? 네 그렇죠. 저희는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악기입니다. 네. 그거는 네. 아 리드만 갈아주면 리드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건 네. 오래. 아니 하모니카도 네. 소모품이라고 그래가 네. 브랜든 최님은 그 몽골의 그 투톤 있죠 네. 그 보컬 네네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비슷하게 한번 묘사해봤습니다 야, 진짜 네. 어떻게 색소폰에 말소리도 나오고 뭐 별 안 나오는 소리가 없네요 야 박종권님 뭔가 지금 총 한 자루 꺼내 들어야 야, 진짜. 김은수님 마지막으로 하지 마요 또 나오겠다고 아, 약속해줘요. 아, 네.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야, 6976 아침부터 마음이 벅차서 손이 다 떨립니다. 음악하는 남자 진짜 멋있어. 아 우랄들도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 뭐 영우 씨랑 박종성 씨랑 내일 뮤직앤아트 스튜디오에서 네 맞습니다. 공연이 있고 표가 아직도 있을려나? 내일인데? 아마 오시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예 문전 박대 당하는 당할 값에 근데 세 분이서 하는 공연이 10월 24일 춘천에서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 하여간 공연들 체크해 보시고요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끝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음 출연 날짜 여기 날짜를 보세요. 네. 다음 목요일 날 비는 건 날짜 판 좀 보시라니까. 9월. 네. 네. 그러면 얼마든지. 네. 영우 씨나 종성 씨나 네. 뭐 브랜든 최. 네. 거기 지금 브랜든 최 날짜 보고 있습니다. 달력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목요일 비는 날짜 연락 줘요. 네. 목요일.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한 거예요. 네, 네, 네. 다음 달에 앨범 나온다며 또. 네. 그럼 앨범 소개도 네. 앨범에 수록된 것도 와서 라이브로 너무 좀 좋죠. 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셔야지요. 네. 네? 아셨죠? 네. 네. 약속한 거예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약속하면요 매달 나와야 될지. 네. 자 오늘 끝곡은요 브랜든 최의 보컬리제? 네 맞습니다. 라흐마니노프? 네 맞습니다. 오퍼스 넘버 34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약속 받아냈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